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 연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.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더 살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만기가 연장되는 제도죠.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. 원래는 만기 한 달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알리면 됐었는데 이제는 최소 두 달 전에는 통보를 하셔야겠습니다. 자세한 조건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광호 기자. 네, 이광호입니다. 어떻게 변경되는 걸까요? 네, 기존에는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1개월이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집주인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. 이에 국토교통부가 행사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 전, 그러니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도록 규정을 바꿨고요.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세입자로서는 한 달 더 앞서서 권리를 행사해야 계약갱신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. 기자, 그런데 사실 뭐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당장 한 달 뒤가 만기일 경우에는 뭐 이미 새로운 기준인 두 달이 깨진 거 아닙니까?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이번 기준은 오늘부터 새롭게 체결됐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어제까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존 계약에 갱신을 완료했다면 원래 기준대로 1개월 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. 한 달 뒤가 만기인 세입자들도 기존 규정대로 통보하면 살던 집에서 더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SBS CNBC 이광호입니다.